지금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이제 물로 냉각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재로 이제 물을 퍼서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또 냉매로 나트륨을 씁니다. 근데 나트륨은 그 끓는 점이 882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꼭 바다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그만큼 효율적이다. 신재생의 약점이라는 게 결국 햇빛이 안 들 때도 있고 네.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모자라는 부분을 쏴주면 된다. 지금 석탄발전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원자 소형 원자로만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송전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설치 비용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딱 이제 홍대 지하에서 셋이 모여서 도란도란 경제신과 함께를 시작한 지 딱 4년이 됐더군요. 여러분들의 초기에 성원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3프로TV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팟캐스트 초기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늘 출퇴근길에 팟캐스트로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투자 바이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방학이라 조금 한가하시겠어요? 네, 좀 그래도 뭐 교수의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충전도 하시고 또 네. 그 기간에 또 연구도 더 하셔야 되지만 또 교수님은 네. 또 특별히 또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하시니까 예, 창업을 예, 많이 그러니까요. 하죠. 그래서 뭐 김프로님 같이 뭐 좋은 회사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네. 또 그것을 이웃에게 많이 환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요. 네. 예, 예. 그래요. 같이 또 공동 프로젝트도 그래요.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예, 예.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일단 뭐 그 샴페인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돈페리뇽이나 뭐 크룩 같은 프랑스 샴페인 가격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브엑스 샴페인 50 인덱스라고. 그러니까 그게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예. 작년 그 2020년 말에 비해서 한 33.7%가 올랐거든요. 예. 근데 같은 기간에 MSCI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세계 주가 지수죠. 뭐 이거는 한 뭐 15% 정도밖에 못 올랐고요. 네.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가 지수는 한 23.4%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이 샴페인이 이런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포먼스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샴페인 가격은 연평균 한 8에서 10% 정도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는 좀 뭐 서리가 많이 내려서 포도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코로나 쇼크 때문에 뭐 운송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네. 좀 일시적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거품이 생기고 이 투자 수익률이 극도로 낮아진 상황에서 돈이 이런 새로운 어떤 커머디티 쪽으로 자꾸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스피로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대체 자산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돈이 어디로 흘러넘치나.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초저금리 속에서 돈을 이제 싸게 빌려 가지고 레버리지를 걸어서 자기 네. 투자 효과를 좀 증폭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있겠죠. 습관들이 만연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돈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사재기까지 더해지는 거죠. 예. 약간 매점매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시의 쏠림도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희소성이 있을수록 이러한 그 사재기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거는 빈티지 브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산이냐, 어디서 생산됐냐, 그렇죠. 그리고 한정판이다, 뭐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쉽게 사재기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뭐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예절을 안다, 뭐 이거는 어디서 격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돈이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그러면 파생해서 네. 주식은 예절을 안다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을 하나. 주식도 잘 이렇게 대접을 예. 하면 예, 좋은 예. 성과를 주는데 예. 사놓고 내팽겨치고 뭐 아. 막다르고 아, 예, 예. 그럼 별로
저는 그런 걸 좀 채 30년 동안 체감했는데. 아, 꼭 자식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러네. 네. 자식 같죠. 그러니까 예. 말 안 듣기는 또. 예. 1970년대에 그 헌트 브라더스가 있었어요. 이 뭡니까? 은퇴했던 그 형제죠.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닉슨이 네. 금태환 중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 화폐 가치가 뭐냐? 종이냐? 달러가 종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럼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귀금속이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네. 원래 헌트 브라더스는 석유 재벌이죠. 그러니까 네. 그 돈으로 은을 사 모았는데 은 가격이 온스당 3불에서 80불 이상 그렇죠. 튀었었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의 양을 규제해 버렸죠. 그러니까 폭락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뭐 이 생필품으로 와서 서민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정부에 대항을 하거나 뭐 이러면 철퇴를 맞는다. 뭐 이런 그 어떤 프랙티스가 한번 생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게 이게 뭐 생필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투자의 선택폭을 좀 넓힌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어허. 특히 이제 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 전통적인 자산과 이런 커머더티하고 상관감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섞어놓으면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은 무조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네. 자산과 상관계가 낮은 거 뭐 이런 거 봤는데 특히 이제 이 샴페인이나 와인은 이 구리나 철광석처럼 경기 민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안정적이고 그렇죠. 수익률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좀 믿을 만한 그 매력적인 그런 대체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저런 게 있나? ETF가? 샴페인에 투자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벡스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가격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리벡스. 그거는 네. 직접적으로 투자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인덱스가 있으니 가격 지수가 있으니까 뭔가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화장 상품 뭐 있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저거 사면 되겠네요. LVMH. 그것도 LVMH의 네. 네. 헤네시 LVMH의 네. 그 약어가 헤네시의 모해상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게 그 샴페인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아, 그렇네요? 크게 봐서 헤네시는 네. 코냑이니까 예, 예.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와인의 네. 일종이고. 저는 그냥 찾아보니까 이 브라운포만이라는 네.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샴페인을 갖다가 이제 프로세싱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디에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관련 회사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이런 와인이나 샴페인 관련 기업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네. 이때 경제 고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수록 중독성 있는 음료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산업화됐지 않습니까? 커피 마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동안 마셨던 녹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거기에도 카페인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독성 없는 카페인이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대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는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와인 알코올 도수도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됐다. 그래서 이 포도의 당도가 올라갔대요. 그 당이 결국 알코올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예, 올라가는군요. 예. 근데 그 높은 알코올 도수를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왜 그러냐면 더 중독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이런 거죠. 저는 유독 그 과실주에 좀 약한 편인데 네. 다른 주종에 비해서 네. 전보다 와인을 먹으면 좀 빨리 취한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줄 알았더니 와인 도수가 좀 올라갔나 예, 보네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노인분들은 예전에 고성장기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예. 대부분이 아마 워커홀릭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니까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허전함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달래야 되는데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중독성 있는 거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어떤 그런 좌절. 그러니까 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자꾸 이제 소외되고 밀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스트레스.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점점 중독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군요. 또 와인이나 샴페인 기업
기업들이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빈티지 브랜드.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넘치게 돼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 희소성이 있는 빈티지 브랜드 쪽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야, 갑자기 포도밭을 경작해가지고 와인 공급을 확 늘리기도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최적의 생산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체 재산을 찾는데 이런 와이너리도 괜찮은 어떤 투자 대안이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괜찮은데요? 싶습니다. 정말.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와인 열풍이잖아요. 네. 그 젊은 분들도 이제 와인 빈티지를 따지기 시작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와인 수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잘 된대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고 보니까 전처럼 뭐 막걸리다, 깡소주다 이런 거 먹는 젊은이들보다 네. 아, 와인 한잔 할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 그래요? 또 집에서 네. 집에서 폭탄 말아서 먹는 것도 좀 어색하겠죠? 집콕이 많아지니까. 이제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 독주를 마시기에는 체력이 좀 그러니까. 예, 안 좋죠. 워낙에 뭐 교수님은 뭐 안 하시죠? 아, 저는 알러지가 있어요. 알코올에. 네, 그래서 못 마십니다. 예. 심리적 알러지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 부럽습니다. 그런데 예. 이 술, 담배 이게 이제 중독성. 그래서 사실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뭐 무슨 사악한 투자? 뭐, 네, 뭐 그런 류의 투자로 해서 ESG 이런 쪽하고는 네. 아주 거리가 먼 투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투자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셨던 죄악 시대인다. 죄악 투자라고. 예. 그러니까 네. 신스탁이라고 네. 보통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그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SRI라고 그러잖아요. 뭐 소셜리 리스폰스블 인베스트먼트다 이런 거 해서 그런 펀드들은 이런 관련주들은 다 빼버렸죠. 예. 그리고 뭐 요즘에 ESG도 사실 이런 걸 제외시킨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방주, 전쟁 관련주 이런 것도 것들도. 뺀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ESG의 위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금 저성장에서 이제 민간 경제는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정부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네. 예, 그래서 정부가 규제라든가 이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금을 이 공공의 혜택을 주는 쪽으로 자꾸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수익률이 극도로 낮은 가운데 이런 어떤 세제 혜택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참 이 신스탁이 이상외로 안정적이에요. 예, 잘 버팁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 이 사회 책임 펀드들이 다 이런 신스탁을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펀드들이 네. 같이 팔았어요. 예, 왜냐하면 매물 부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판다. 그래서 팔았는데 5년 후에 다시 다 샀어요. 다시 도로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네. 주가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수요, 이 중독에서 오는 어떤 수요의 안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컸으면 이 매물 부담을 다 이겨내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그 담배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매물 부담을 견디고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아. 예. 근데 2015년부터는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굉장한 경쟁제죠. 예, 그리고 소송 걸렸습니다. 예, 뭐 담배 관련된 소송 걸리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그 다음부터 떨어지진 않아요. 플랫하죠. 예, 근데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돼요. 그럼 이 정도면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간 중에 안 떨어졌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이 네, 많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 주식은 굉장히 안정적인 가치주라는 거예요. 배당을 주는군요. 그러니까 채권 어떤 채권보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한 5, 6%만 먹어도 아주 안정적이고 네. 뭐 그래도 전혀 섭섭하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나약한 인간이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 네. 야 이게 참 그게 이제 엄청난 수요의 안정성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안정성이 더 매력적으로 부각되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립 모리스 하면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막 말보로라는 그 네네.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가 있죠. 네. 사실 말보로 레드라는 거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몇 번 피워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배 제조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쩌면 뭐 그들이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마리화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 새로 나서 경쟁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 상당히 이 수요의 안정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가더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그 원격 근로를 하게 되면 집에서 혼자 있고 더 이제 외로워지지 외로우면. 않을까. 그러면은 또 더 이제 이 중독성 있는 걸 더 찾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야 뭐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그 창조주의 의지에서 이런 어떤 외로움을 헤쳐나가는데. 외로우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인간들이 참 이런 중독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참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해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독 얘기가 나와서 사실 미국이 1970년대부터 진짜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진짜 마약 딜러들을 흔히 제가 만났고 제가 마약을 한 건 아니라 저희 제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고객들이 그런 마약들로 왜냐하면 캐시가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한번 사면 뭐 엄청나게 많이 사고 또 마약 딜러들 이런 친구들은 물건을 많이 사요. 귀금속 이런 걸 많이 사는 게 제가 들은 얘기는 만약에 그 체포가 되면은 돈으로 갖고 있는 건 압수랍니다. 근데 그 소지품, 액세서리 이런 거는 줘요? 다시 돌려준대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이 체인이나 넥클레스, 반지나 이런 실제로 시계 이런 걸 사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는 게 대부분 주인씨들한테 사는데 그걸 또 어떻게 유통하냐면 그 귀금속 그러니까 주얼리 옆에 보면 폰샵이라고 전당포가 있어요. 거기서 또 유통해서 이 전당을 맡기면 또 거의 찾아가지를 않으면 이게 또 옆에 주인씨한테 또 마진을 붙여 팔아서 그걸 싹 폴리시해가지고 딱 팔고.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고 와 주인씨들이 참 대단한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단속을 그렇게 해도.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마약 중독으로 매일 270명씩 죽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일평균 1,285명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근데 노인분들은 뭐 감기 걸려도 죽는 분들이 많잖아요. 폐렴 걸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마약 중독 거의 젊은이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또 다른 팬데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서 중독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도 같은 업체들도 굳이 그렇게 그 진통제에 마약 성분을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소송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뭐 한 30년간 한 1조 달러 넘게 썼을 거예요. 이 마약을 어떻게 퇴치하려고.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마약이라는 게 영어로 오피오이드잖아요. 근데 뇌 수용체를 보면은 비슷한 물질이 있어요. 마약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뇌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극이 강하면 결국은 수용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한 냄새를 맡으면 조금 있으면 못 맡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코에 점막에 있는 수용체가 이 자극을 완화시키려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게 되면 조금 더 마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뇌는 망가지거든요. 그럼 뇌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장기들 대표적인 게 심장하고 폐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약 중독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 호흡곤란, 그다음에 심장마비 뭐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투자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이 비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쳐보면 검색을 해보면 뭐 기껏 나오는 게 이부프로펜, 그다음에 애드빌. 타이레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거의 뭐 장난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복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로 오는 통증도 참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느끼는 통증은 훨씬 더 강한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 통증은 척추를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전기 신호처럼 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뭐 늦추거나 좀 차단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전달 경로가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다 그걸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못 잡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뭐 다 막았다가는 이제 신경마비 노출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뇌기능이라는 거는 현대과학이 조금 이제 리서치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 그 뇌질환을 앓을 만큼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치료제가 나오는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그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임상 데이터가 적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거니까 치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치매 환자들의 뇌를 열어보잖아요. 그럼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를 유발하는 인자구나. 그건 알았어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는 환자들 사람들 중에서도 정상인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자긴 인자지만 이거 그 치매를 트리거 시키는 또 다른 인자가 있을 거다. 그게 타우냐?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노령화에 의해서 이제부터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뇌 관련 데이터들이 막 쌓이겠죠. 근데 그런 앞으로 이제 질병의 경로가 밝혀지겠지만 거기까지 걸리는데 들어가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츠하이머나 비마약성 진통제 등 이 뇌 관련 질환은 언맷 니즈는 굉장히 크다. 예, 그런데 아직 이 투자는 시기상조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제 아두카노맙이라고 맞아요. 예, 출시했어요. 근데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반으로 깎았어요. 그래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쪽에 투자는 약간 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미국에 이제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는 이유는 멕시코 카르텔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걔네들이 펜타닐이라는 걸 판대요. 근데 이게 확실히 생산하기에 싸다. 운반하기 좋다. 그리고 이 중독성이라는 건 헤로인의 50배다. 그러니까 헤로인의 50배면 뭐 거의 중간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마약상한테는 굉장한 이문이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펜타닐이 빠르게 가는데 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일하도록 살게 됐는데 은퇴해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일자리가 소실된다. 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은퇴를 너무 일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파트타임 조합은 가지시는 게 좋고 그래야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은퇴한 사람들과 스타트업들과 잘 매칭을 시켜주면 은퇴한 사람들은 뭐 파트타임 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벌고 그러면 저축 성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 성향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게 사실 지금 경제의 핵심 문제인데요. 네. 그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스타트업 측면에서도 이렇게 노련한 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조금 싸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상상력에는 스타트업 그러면 무조건 20대, 30대 초반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그 상상력만 발휘가 된단 말이죠. 네, 네. 그죠? 그렇죠.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템을 해도 나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전통 산업처럼 보이고. 네, 네. 그런 인식은 언제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층들이 네. 서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면 그 원격 근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약간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면 확실히 일을 덜 하더라. 근데 뭐 그렇게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노인들의 파트타임 조합을 위해서라도 이 원격 근로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천재들 같은 경우도 뭐
집에서 일하면 뭐 내가 저기 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렇군요. 그런 민간 경제 플랫폼 이쪽은 투자할 만하다. 예. 그리고 뇌나 뭐 신경 질환, 통증 이쪽 투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스타트업 저희도 뭐 삼프로TV도 일종의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에 저도 원어부 창업자인데 50대 네. 창업을 했으니까 예. 우리 4, 50대 시청자 여러분 예.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저 같은 사람도 뭐 스타트업 예. 비즈니스맨이니까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 달러가 코로나 이후로 좀 약해졌는데 글쎄요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강해졌었어요. 네, 달러 네. 인덱스 기준으로 뭐 96, 7? 네, 네. 뭐 그 정도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DXY 인덱스가 뭐냐면 주요 국가 대비 달러의 가치를 인덱스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로와 엔화, 그다음에 캐나다, 뭐. 아, 예, 그다음 영 저기 파운드? 이, 아니요 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다음 스위스 프랑. 그렇게 아 유로화 아 그 DXY 예예 예, 예. DXY가 이제 유로하고 엔화 그다음에 네. 미국의 이제 우방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스위스 프랑 이런 거 대비 이제 상대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흐름을 보면 2000년대 접어들어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좀 40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미국 혼자 세계 경제를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러니까 돈을 풀 테니 돈을 가져가서 돈을 너희들이 일하게 좀 해라. 그러니까 투자되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미국에서 나오려면은 달러를 팔고 이 들어가야 되는 나라의 통화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리만 사태 맞고 양적 완화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는 DXY 인덱스가 거의 한 118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4년에 보면은 한 거의 80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걸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푸는 건 맞는데 이제 좀 조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풀겠다. 네. 이렇게 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 DXY 인덱스가 90에서 한 100 사이의 박스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DXY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그 통화가 상대 통화는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가치는 좀 절하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코로나 쇼크 이후에 DXY 지수가 그 박스권의 하단이 90 근처로 그냥 추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비만 1등 국가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버드 의대 교수 보고서를 보면은 비만이 있을수록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 염증이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코로나에 그만큼 취약 잘 감염이 되고 아, 또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위중증으로 빨리 간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약 그 중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 코로나 그 확산에 거기 일조를 했다. 비만과 코로나의 감염률과의 인과관계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생각보다 더뎠잖아요. 그 이유가 일본은 비만이 없나요? 노령화됐어도 예, 비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또 만 명 이상씩 나오고 예, 우리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그거는 약간 통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초기에 잘 버텼던 이유가 그런 거였었고 미국이 사실 의료보장이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료 혜택을 주자. 모자라는 돈은 정부가 좀 보조하자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걸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미국의 하층민들 보면은 의료 보장을 정부가 잠깐 도와줘도 자기도 내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도 없어요. 코페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안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료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충격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항상 이 기업들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아주 안전한 나라지만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드 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미국 채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들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
또 금리를 굉장히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2% 포인트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채권에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서 뭐 중국 같은 데로 막 나오는 돈도 굉장히 많았죠. 그 뭐 일본에서 하면은 그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고 뭐 네네. 어쨌든 그래서. 달러 캐리.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2021년 한 중반부터는 이제 뭐 백신에 의해서 다시 코로나가 안정되니까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금리에 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달러의 가치는 박스권의 상단인 100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반작용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도 조금 절하되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의 고유의 어떤 그 절하 요인은 뭐냐면 일단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중에서 반도체가 벌어주는 게 한 20% 이상이잖아요. 근데 자꾸 반도체의 어떤 그런 이 적기에 공급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네. 뭐 이런 소비국들에서 자꾸 자기네 나라에 와서 생산하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또 이 친환경 에너지를 써라. 네. 그러면 에너지 수입 부담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어떤 경상 적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원화가 더 이제 좀 약세로 가는. 예. 여기서 하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예,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거의 달러하고 거의 반대로 움직여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안화는 약세로 가야 돼요. 근데 처음으로 달러보다 더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구조적으로 위안화가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야 이제는 위안화가 구조적으로 절상 간다 사자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시진핑이 지금 기강 잡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커먼 프로스페러티, 그러니까 공공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수출보다는 물가다.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수출 못했던 게 막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안화가 강해도 수출 잘 돼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건데 만약에 수요 떨어지면 예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러냐면 위안화 갖고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이제 그 금융기관들한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급 준비금 중에서 외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7%에서 9%로 올려라. 그러니까 달러를 더 가져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함부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안화의 강세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걸 지양해라.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위안화가 구조적으로 절상될 때가 되었나 지금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걸 일시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그렇군요. 현상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위안화의 향배가 사실 가장 그 우리한테 중요하죠. 네. 경쟁 관계도 있고 또 네. 위안화가 약세가 됐을 때 만약에 통조화되면 원화 약세가 진행이 더 네. 된다면 주시장으로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금의 유입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시사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제 서학개미 그래가지고 달러 자산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신흥국들이 언더퍼폼을 하니까 이제 좀 중국 자산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글쎄요. 여전히. 뭐 기술 폭락했던 기술주를 약간 좀 매집하는 건 괜찮으나 전반적으로 중국의 익스포저를 키우는 건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안화 약세가 전환됐을 경우에 주식도 강하기가 어렵지만 환차손도 네. 볼 수 있다. 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인자! 3프로 TV에서 인자를 모집한대 그려. 아니, 웬 인자? 바발 흑임자 아니고? 아니요, 적임자를 모집한다잖여. 같이 일할 적임자. 저희와 함께 백년화편을 드실 인재를 모집합니다.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드와르도. 우리와 함께 에드와르도를 입을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노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자,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서 비교적 이제 그 조금 말초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네네. 유의 콘텐츠 채널, 앱 이런 네네. 데들이 요즘 신선한 아니 뭐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버즈피드라는 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 위주의 시간 때우기 엔터테인먼트 앱입니다. 네. 근데 작년 말에 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 기업 가치로 스펙 상장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통 우리가 PSR, 그렇죠. 그러니까 Price to Sales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으로 많이 보거든요. 몇 배냐? 근데 브랜드가 있는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6배 정도가 되고 만약에 매출을 1억 불 하면 3억 6천. 네. 만 달러 예, 예. 시가총액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참 인기가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 5배 정도는 돼요. 그런데 네. 지금 이 버즈피드는 1.2배로 그냥 추락을 해버린 거죠. 네. 근데 이 버즈피드의 실패 요인을 보면은 일단 뭐 페이할만 해줄 만한 그런 특정 고객 집단을 타겟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야 시간 때우기는 좋다. 그런데 내가 진짜 돈을 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콘텐츠라는 게 쉽게 식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켜가지고 시선 사로잡고 가입자 늘리고 네. 그래서 광고 수입 한번 좀 볼까?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저 가입자들도 그렇게 페이할 만한 가치 못 느끼더라. 그리고 이 컨텐츠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아서요. 그 가입자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광고 시장에는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언제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뜯기는 것도 상당하더라. 뭐 그래서 돈 못 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타겟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그러니까 고객의 입맛에 잘 맞는 그런 컨텐츠를 기가 막히게 제공하는 데가 어디였었냐면 컴캐스트, 디즈니 이런 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미국의 컨텐츠 업체들은 경쟁할 데가 없었습니다. 독보적이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안 했어요, 옛날에 이거. 그리고 그냥 샀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우상향합니다. 예, 그래서 이만한 그 믿을 수 있는 가치주는 없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디즈니 같은 것들이 별로 안 좋았더군요, 보니까. 네, 이제 슬슬 이제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야, 컨텐츠를 아무나 만드냐? 그래서 컨텐츠를 직접 자기네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제작하고 배급하는 걸 다 한꺼번에 다 한 거죠. 게을러했죠. 네, 그래서 탑다운으로 그냥 뿌려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네. 원하지 않는 컨텐츠인데도 강제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패키지로 그냥 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항은 반기를 들었던 게 2014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UCC 같은 거를 뭐 그런 게 그 UCC를 비롯해서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유하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원하는 것만 싸게 골라서 팔아. 뭐 이런 추세였었고 드디어 이제 콘텐츠의 제작과 배급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와 같은 배급 플랫폼이 막 성장 급등했던 게 2014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들도 이런 추세를 읽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 딱 보니까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그 투자 규모가 한참 열을 올렸던 2015년에 한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런 운동이나 뭐 스포츠, 정치, 연예 등 그러니까 타겟을 잘 선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던 네. 뭐 The Athletic 같은 거 이거 운동 선수들 이렇게 좀 조사해 주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스트라바 같은 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 동호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퍽 같은 거는 정치나 연예 뭐 이런 앱인데요. 재밌습니다. 예, 근데 퍽 아닙니다. 퍽입니다. 예, 퍽입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도 또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조차도 그냥 묵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벌어요. 시간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 콘텐츠에 좀 더 많은 돈을 쓸 의향은 있다. 근데 좀 의미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어떤 쓸 수 있는 돈은 통신 요금은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이제 통신 요금 인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옛날에는 이제 이 배급 콘텐츠를 배급하는 플랫폼이 갑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질 상당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협상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투자할 때 이제는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맛에 맞는 그런 이 타겟 커스터머들을 잘 선정해서 그들이 기꺼이 페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음원, 게임 그렇죠. 이런 제작 스튜디오에 투자하자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뭐 디지털 같으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라잖아요. 스트리밍은 싸다는 거죠. 그러면 싸다는 얘기는 뭐 인구가 많은 곳이 무조건 큰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먹어주지 않습니까? 아, 먹어주죠. 예,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연예 기획사 이런 데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만한데 아, 그럼요. 투자해봤는데요. 안 좋아요? 예, 이게 그 기업 지배 구조 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BTS가 무슨 히트곡을 쳤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트레이딩하는 건 좋은데 이벤트 드리븐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갖고 투자하는 건 조금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 장기 투자는 좀 그렇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저기 영화나 드라마, 음원, 게임의 제작 스튜디오들을 한번 찾아보자 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하나 궁금했던 건 3%의 성공 비결이 뭔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기꺼이 페이할 만한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기꺼이 뭐 페이할 만한 그런 타겟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네. 이제 성공 비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운 거고요. 네, 비교적 네. 좋아해 주시고 비교적 상업적인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만약에 판정을 한다면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투자의 시대였으니까 과목을 네네. 잘 택한 거고 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포맷이나 네네.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의 퀄리티를 조금 다르게 한번 네. 시도해 본 거 뭐 그런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그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분들에게 뭐 제가 조언을 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이제 그 논문을 이 디지털 콘텐츠의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PhD를.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디지털 콘텐츠의 여러 가지 이제 효익이죠. 효익인데 그게 이제 뭐 정보성이 좋은 거 또 뭐 네. 예를 들면 재미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유익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효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집중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 경제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네.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뭐냐면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네. 어떤? 그러니까 그 시청자면 시청자 또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과의 유대. 네. 동질성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다. 아, 예, 예. 그래서 되게 의외의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우리는 동질성이 없었더라고요. 2019년도까지. 예. 왜냐면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하는 거예요. 뭐 예, 경제라는 예. 카테고리 안에서 뭐 정책도 하고 이슈도 하고 뭐 네? 네. 그래서 왜 우리는 경제성이 없을까? 굉장히 가난해서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하고 그 논문을 쓰면서 네. 아, 동질성이 없네. 세 사람 다 괜찮은데 네. 세 사람 다 다르고 네. 네. 그리고 이 시청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네. 연령대나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을 타켓으로 하는 뭐 예를 들면 송은이 씨가 하는 비보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네. 뭐 예.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거죠. 동질성이 예. 있는 거죠. 예. 타겟팅이. 예. 우리 타겟팅이 잘 안 됐고 예. 그래서 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고민들을 네. 많이 했는데 그런 극복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주식 쪽에 컨텐츠가 네. 좀 늘고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그렇군요.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네. 형편이 나아진 정도인데 네. 어쨌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식선하고 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의미 네. 그런 거하고는 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도 상장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저기 동질성을 잡았다는 게 투자를 투자에 대한 어떤 대상을 잘 타겟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느낀 어떤 거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은 투자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벼운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무거운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출연자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게 하고 하는 뭐 그런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거 우리가 편집 안 하기로 유명한데죠. 예예. 거의 편집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광고 쪽으로 많이 수입을 얻지만 그러니까 기꺼이 사람들이 여기에 페이를 해야 될 만한 뭐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1프로 TV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어떤 핵심 경쟁력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이 자문해 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들이 요즘 많이 들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 시급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자칫 너무 급진적으로 가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에 있었는데 산업 혁명 이전에 한 보다 1.5도씨 요 이내로 이제 기온 상승을 막자라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3.0도 이상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급하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뭐 신재생 발전이라든가 배터리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진적으로 그걸 추진했다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소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징벌적 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친환경으로 안 가면은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이 탄소 에너지의 가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뭐 공시지가를 올리기도 하고 보유세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안 꺾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 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근거가 그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탄소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에너지 수요가 안 줄어요. 네. 이렇게 되면 탄소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라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는 거는 뭐 언제 이후로는 석유차, 석유 엔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수요를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탄소 에너지를 채굴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공급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신재생 발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탄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과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야기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린플레이션 얘기한 분은 웰핑크가 맞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블랙락이네요. 네, 블랙락.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탄소에너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요 그 신재생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가 뭐 코발트, 니켈 이런 가격이 올라서 또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가격이 올라서 이제 그 저 인플레이가 야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구리가 한 83kg 한 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리가 1kg당 한 10불 정도 하니까요. 한 830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기차 가격 2, 3%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저기 구리의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소모량 가운데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니켈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움직여봤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석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 소모량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니까 이게 가격이 튄다. 그러면은 인플레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2011년부터 이제 14년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중국발 슈퍼 사이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그 당시에 WTI 기준으로 한 3년간 한 뭐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인플레가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동안 유가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1970년대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워낙 석유가 쌌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고 심지어는 듀얼 에너지 시스템 쓰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나 뭐 석유, 뭐 석탄 뭐 듀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또 원자재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되게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에너지나 커머더티발 인플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인데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 못 사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노동자들도 이제 인공지능의 협상력을 잃고 있으니까 사실 인건비를 올릴 만한 그런 계제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자기네들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면 뭐 이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결국 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지만 그게 인플레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너무 급진적으로 친환경 대안을 이렇게 친환경 대안이 갖추지 못한 채 급진적으로 좀 뭐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이
저기 탄소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기는 하겠지만 이 공급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스파이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에너지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 한 번씩 사보자. 그렇군요.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리 및 희귀금속 쪽 가격은 계속해서 앞으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쪽 ETF는 계속 매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 같은 거.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죠. 예, 사 모은 게 좋을 것 같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서민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인플레를 야기해서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자력을 저 미국의 아저 유럽에서 다시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재생은 아니죠.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분류를 하면서 다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조망이 되고 또 그 대안으로서 또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어차피 자기는 디지털 경제를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했죠. 특히 신재생 전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2006년에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부터는 이제 워렌 버핏과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그 퍼시픽 코프라는 회사와 합작을 해서 이제 소형 원자로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랬던 거죠. 근데 한 2017년인가 저희 한동대학교 장순웅 총장님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자기는 전기에 관심이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전기가 싼 나라를 찾아보니까 한국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싸냐. 원자력이다. 그럼 누가 이렇게 싸게 원자력을 설계했냐. 그러니까 장순웅 씨 그 장본인을 한번 초대해서 배웠던 거죠. 원래 카이스트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저기 한동대학교 장순웅 총장님이 아무래도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산 증인이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효율적인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자를 보급시킨 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이제 물로 냉각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재로 이제 물을 퍼서 집어 넣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상 그 구조상 자체 냉각이 좀 가능하고 또 냉매로 뭘 쓰냐면 나트륨을 씁니다. 근데 나트륨은 그 끓는 점이 882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다가 내륙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꼭 바다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큼 송전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네. 그만큼 효율적이다. 신재생의 약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햇빛이 안 들 때도 있고 네.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그 소형 원자로가 모자라는 부분을 쏴주면 된다. 뭐 이렇게 곳곳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건설 기간도 굉장히 오래 든다 하는 건데 이 소형 원자로는 건설의 개념이 아니에요. 조립에 설치. 그렇죠. 예. 조립 설치의 그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원자로가 한 6, 7년 걸리면 여기 한 3, 4년이면 되고요. 훨씬 더 그 투자 부담도 덜하고 그렇군요. 특히나 지금 석탄 발전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소형 원자로만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송전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설치 비용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합작하는 그 소형 원자로도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와이오밍에 있어요. 와이오밍은 바닷가가 아니네요. 예, 내륙이고 거기가 석탄 발전의 메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춥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석탄 발전소를 이 원전으로 좀 바꾸는 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하는 건데요. 단 논쟁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소형 원자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라늄 238 폐기물. 그다음 예, 플루토늄 239.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사용한다. 그러니까 리서큘레이트 한다. 그래서 폐기물이 훨씬 덜 나온다. 그리고 어차피 폐기물 갖고 원자탄 만드는 건데 그 가능성도 좀 줄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걸 약간 좀 반박하는 사람들은 약간 잘 관리됐다 하는 얘기지. 여기저기 그런 게 널려 있으면 나중에 뭐 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 곳, 주변에서 오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원자탄으로 뭐 그 원료가 유용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박하는 분들이 약간 좀 억지인 것 같아요. 뭐 관리 잘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저기 소형 원자로가 이제 기술적으로 2030년 정도에 상용화된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다른 어떤 대체 기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돼 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소형 원자력 발전은 원래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기업이 어디냐면 뉴스케일 파워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new, 그러니까 뉴클리어 할 때 new, 그러니까 NU, 그다음에 scale, power.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직은 상장이 안 돼 있는데요. 곧 상장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인가 그때 이제 증자했는데 한국의 두산중공업, 그다음 GS 에너지, 삼성물산 이런 데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여기 꽤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지금 사실 그동안 원전이 많이 위축됐었기 때문에 원전도 많이 폐황됐어요. 우라늄 광산도. 그리고 원전 기자재 만드는 데도 다 이제 그 이 스크랩 됐었거든요. 막 이제 회사들 다 정리되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원자력 기자재 업체죠.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고 상용화되면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좀 예, 그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원전 기술의 종주국은 프랑스 아니겠어요. 근데 프랑스조차도 이 소형 원자력 관심을 갖는 거 보면 이쪽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베일러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소형 원자로가 보급될 경우에는 핵 융합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고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탄 같은 거 CH4를 고온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이 수소를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어차피 고온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수소 경제도 수소 생태계도 네. 생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소형 원자로 쪽 관련된 그래요. 거 그다음 수소 경제 이런 네. 쪽도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여튼 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논점은 여하튼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에, 물론 이제 그 소형 원자로에 관련된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측면도 당연히 있고 또. 이게 그 실생활에 과연 어떤 프라이오리티가 있는가? 네. 예, 안전을 볼 거냐, 아니면 경제성을 볼 거냐, 뭐 또 궁극적인 환경을 고려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의 경향은 원자력 그 중에서도 이제 소형 원자력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가장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유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좀 네. 새로운 조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탄소세 이외의 규제 중에 사실 이 선박에서도 일종의 연비 규제 또 이게 그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2020인가요? IMO 2020인가요? 뭐, 네, 네, 네. 뭐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러니까 IMO가 이제 국제 해세 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 같은 것도 거기서 규제를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2020인가 2020인가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썼던 건데 그런 용어가 요즘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2015년에 있었던 거기서는 선박 운송에 대한 어떤 그 대기 오염은 규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했던 글라스고에서 했었던 COP26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이거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박에서 내뿜는 그런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기 오염 중에서 이제 이런 쉬핑이 차지하는 거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30% 정도가 되고요. 네. 황산화물은 한 9% 정도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규모거든요. 그리고 보통 배가 출발할 때 다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지에 한 400km 이내에서 그런 게 다 되니까 더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박에 이 배터리를 장착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워낙 그렇죠. 선박이 장거리를 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박 연료로 벙커 CU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벙커 CU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 얘기는 이 연료 탱크가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짐을 더 실 수 있는 거죠, 배가. 예, 그래서 좋은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쓴다 연료로 그러면 연료 탱크가 두 배로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암모니아를 쓴다. 그러니까 수소하고 질소를 섞어서 쓴다. 그러면 4배로 커져야 되고요. 수소를 쓴다. 그럼 8배가 이 연료 탱크가 커져야 되는 거고요. 뭐 배터리를 쓰면 한 40배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액화시켜서 그거를 좀 연료 탱크를 좀 작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소는 그럼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수소에다가 질소를 섞어 가지고 암모니아 만들면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3도까지 막 컴프레싱을 시켜야지, 눌러야지만 그게 액체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수소는 굉장히 분자가 작아 가지고 그 이 용기 있지 않습니까? 저장 용기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비스켓이 부스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뽀개 놓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수소에다가 질소 섞어 넣어서 암모니아를 만들면 되게 안정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3도까지만 컴프레싱을 해도 그렇군요. 이거는 쉽게 운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암모니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수소 경제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사점을 보면은, 그러니까 역시 앞으로는 이 운송에 대한 세금들은 꽤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탄소세나 뭐 환경부담금 뭐 이런 것도 이런 그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붙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기 어떤 물건을 이케아가 물건을 어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거를 이 아마존이 유통한다. 그러면은 이케아나 아마존이나 소비자나 다 환경부담금을 다 무는데요. 네.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운송을 시키냐면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애한테 결국은 그런 해운사에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이 액화 기술을 좀 잘 다루는 곳, 그러니까 이 액화를 효율적으로 잘 시키고, 그리고 액화된 에너지는 굉장히 압력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저장을 잘하는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 그러면 프랑스에 GTT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Gas Transport and Technics라는. 여기에 뭐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그 업체가 그 이제 대부분의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앞으로도 뭐 계속 좋은 뉴스는 나올 것 같고, 이 업체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성장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 밸류도 있고, 그래서 GTT는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수출 계약이 됐다 그래요. 네. 예, 뭐 사실 미중 관계를 고려해 보면 이런 것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일단 중국이 일단 천연가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국가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도 세계 에너지의 어떤 지형도에 네. 굉장히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뭐 저기 벤처 글로벌 LNG라는 천연가스 수출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중국 석유 해외 석유 총공사 뭐 시누크라는 데하고 사이노팩, 그러니까 중국의 정유화학 업체 등과 이제 20년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이 트럼프 집권 시절에는 이제 그 중국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으니까 중국도 보복 관세를 미국의 셰일가스에다가 매겼는데요. 네.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 트럼프가 그동안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뭐 미국인들의 잡을 뺏어간다. 뭐 러스트 벨트를 회복시키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후지부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했던 거고요. 지금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레이트 서큘레이션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 그 수출 대금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예전에는 국채를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미국 사람들은 구매력을 갖고 더 많은 제품을 중국에서 사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 국채는 안 사지만 앞으로 미국 주식을 더 살 것이고 이제 천연가스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레이트 서큘레이션이 아직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패턴이 아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석탄에서 친재생으로 가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 그 COP26에 시진핑이 안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노쇼해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불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한테 너희는 싼 석탄 에너지 그동안 해가지고 다 뭐 성장해놓고 왜 나한테 하지 말라 그러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친환경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가 원자력을 통해서 잠깐 중간 그 타협을 하자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석탄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는 몸짓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좌시할 수 없어요. 그냥 석탄으로 남아 있다가는 표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의 이런 운송 거리도 늘어난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이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갖고 오는 게 가장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고생을 해서 알겠지만 러시아가 계속 그 갖고 컨트롤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미국에서 이제 LNG 선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건 좀 비쌀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다각화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싼 뭐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나중에 그럼, 또 미럴 관계에 있는 중러 관계라는 게 또 어떻게 되는지 항상 있고요. 거기는 뭐 갈등 관계가 상존돼 네. 있는 동네니까.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 제품이 이제 탄소하고 이 저기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페트로켐이라는 거는 여기에 1000도 이상의 열을 가열해서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이제 패키징을 다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지금 C2, 그러니까 C가 두 개 있는 그런 제품들, 에틸렌이나 뭐 폴리에틸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의 부산물인 납사를 통해서도 이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납사는 고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에탄,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은 기체이기 때문에 잘라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모양을 변형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또 이제 C2 계열의 화학 제품을 만들 때는 천연가스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천연가스가 사용될 일들이 그 많아지고 그럴수록 이제 운송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다시 이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밖으로 수출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LNG 수출업자는 이 쉐니에 에너지라는 데가 있어요. 쉐니에. 쉐니에르 에너지 쪽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차피 액화 시켜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GTT, 가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가스 이쪽도 한번 계속 여기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한국의 LNG 선 만드는 조선소들도 같은 어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도 좋아요. 주가도 좋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모멘텀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여파로 사실은 우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이 회사에서 불허한 배경도 맞습니다. 예.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도 들어요.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 이 샴페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예. 사실 해양오염 또 이 선박의 어떤 그 동력원에 대한 얘기까지 와 스펙트럼이 엄청 그 넓고 깊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아주 긴박한 투자의 현장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세계가 어떻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